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리 여러분들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형태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형태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to 부정사 의미상 주어 이러면 대표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for 플러스 사람, 그 대신에 사람 대신에 목적격을 씁니다. 목적격이라는 것은 I, my, me, mine 할때 me 그세 번째 me 뭐 you 그 다음에 them 뭐 they 뭐아 they는 아니죠. them 그 다음에 뭐어 us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for us 뭐 for them, for me, for you, for her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쓴다라는 말은 데이비드, for 데이비드, 그죠? 제인, for 제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for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쓰게 되면 보통은 해석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절대로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to 부정사 앞에 for 이렇게 써서 이걸 누가라는 주어처럼 해석을 해줘요. 주어처럼. 주어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럼 선생님, 투부정사의 주어라고 그러지, 그죠? 맞아요. 투부정사의 주어인 거예요. 투부정사의 주어. 근데 이제 이 주어라는 말이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어라는 어떤 성질이 동사적인 성질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주어라는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는 특별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주어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부분을 주어라고 부르면 교차가 되니까 혼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to 부정사 앞에 붙어버리는 이 주어는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준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의미가 준다 뭐 형식적인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 이러니까 막 자꾸 사람들이 이거 가짜로 붙는 건가 형식적으로 붙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미 진정한 의미 그럼 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붙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연습을 다른 것들과 차차 하면서 이 비교하는 능력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투부정사를 일단 먼저 만들고 뭐로 만들까요? 공부하는 것, 공부할, 공부하기 위해 지금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렇게 다 일단 만들어 놓고 뭐로? to study로. 그래서 to study 이러면 공부하는 것도 되고 공부할, 그 다음에 공부하기 위해. 자, 먼저 공부하는 것, 이걸 가지고 작문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좀 쉬워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일단 공부하는 것은 일단이라는 말은 그냥 제가 넣었고 공부하는 것은 쉽다. To study English is easy. 그죠?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누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쉬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누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쉬워? Everybody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가 됩니다. 영어가 그렇게 만만한 그런 저기 대상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그죠? 누가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 보고 싶어. 그래서 누가라는 말을 거기다가 추가를 해.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주어적인 성격인데 to 부정사 앞에 누가를 붙이면 to 부정사의 자체적인 어떤 주어의 형식이라서 for me를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for me to study English is easy. Tom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쉬워. For Tom to study English is easy. 그 다음에 Jane, for Jane to study English is easy. 그들에게 그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쉬워. 그럼 for them to study English is easy. For them to study English is easy. 그런 식으로 좀 되겠죠. 그거를요 이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죠. 머리가 커. 주어 자리가 크단 말이야. 주어 자리.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이 to, for 플러스 목적격은 to 부정사의 어떤 그런 의미를 더하기 위한 그런 형식의 어떤 그런 주어를 넣는 것이고 실질적인 문장은 이 뭐야? 문장에 주어가 있죠. 뭐가 있죠? For me to study English. me를 넣었을 때 이것이 실질적인 문장의 주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문장의 동사 앞에 있으니까. is, is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을 가지고도 의미상의 주어를 확대 해석을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is, is 쉽다.
그럼 뭐가 쉬운데? 뭐가 쉬운데? 이러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쉽다.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for me to study English 이 자체가 또 easy의 의미상의 의미적인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인 주어가 지금 여러 가지죠. 그죠? 항상 의미상의 주어 이러면은 문장의 주어도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to 부정사에도 이런 식으로 누가라는 말을 붙일 때 그때 문장의 주어는 아닙니다만 그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면 그게 누가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라는 말을 붙일 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그거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주어 진주어로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가 이렇게 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It is easy for me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to study를 공부할, 그죠? 공부할 이런 식으로 할 갑자기 영어를 막 왔다 갔다 교차하니까 막 그래서 this 자 이것은 내가 이것은 그냥 공부할 material이다. 그래서 공부할 재료다. 공부할 어떤 그런 참고서이다. 이렇게 할때 그냥 materia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this is the material, 그죠? study material이니까 study가 앞에 있으니까 study material 하는 것보다 그냥 materia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this is the material. 이것은 어떤 내가 공부할 때 쓰는 어떤 재료야. 그러면은 this is the material. 어떤 study material, the material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공부할 재료 이런 식으로 this is the material to study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죠. 공부할 재료. 근데 이제 이것을 가만히 두면은 누가 공부할 재료야? 뭐 anybody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러면 this is the material for me to study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죠? 뭐 Tom 이러면 this is the material for Tom to study. 내 우리 아들이 공부할 뭐 책이에요. 책으로 바꿔볼까요? This is the book for my son to study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겠죠. 뭐 뭐뭐 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뭐 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그러면 to study English. 자 여기서 for me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그러면 앞에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앞에 문장이 I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for me를 써주면은 I와 for me가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 써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To study English 이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넣어주면은 중복 과잉이 돼서 이것도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서 좀더 감각을 키워 보실게요. 그 누가라는 말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래서 It is easy to study math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수학이니까 아이들용 수학입니다. 아이들용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쉽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미적인 주어, 뭐를 추가해 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누구나 이제 아이들용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쉽다라는 것인데, 내가, 그죠? 내가 이 아이들용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쉽다. 이러면 내가라는 말, study 앞에 내가 공부하다. 말이 되죠, 그죠? 내가 공부하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넣어주면은 for m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easy for me to study math for children.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요. This is a math practice to study. 이것은 math practice야. 공부할 math practice. 그래서 practice to study. 공부할 practice.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을 꾸며줘서 형용사적 용법인데, 내가 공부할 practice야.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도 아닌 내가 이런 말은 for me.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the teacher gave much homework. 선생님은 숙제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To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할. 이게 왜 형용사적 용법일까? 관용적으로 homework to study, 이래서 공부할 homework, 공부할 숙제, 숙제는 숙제인데 어떤 숙제? 공부할 숙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할, 뭐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적 용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to study harder 이 안은 형용사구로서, 형용사구는 수식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없는 셈 쳐버리면 삼형식 문장이 되죠. 근데 이제 내가 공부할, 그렇게 해서 뭘 합니까? For me to study harder,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그런 많은 홈워크를 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사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ave는
somebody에게 what 무엇을 주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할 때, gave me much homework to study harder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to me를 쓸 수도 있지만 to me to study harder 이런 식으로 하면 to study harder가 homework를 바로 꾸며줘야 되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때 to me는 중간에 생뚱맞게 이렇게 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gave me much homework to study harder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much homework for me to study harder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